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들 바이솔 정말 예쁘죠? 색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이솔이 정말 이렇게 예쁜 걸 예전엔 정말 몰랐답니다. 요 앞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요 아이는 벨벳 바이솔이고요. 뒤에 붉은색 새 포트 있는 아이는 로얄 루비라고 합니다. 이름도 예쁘고 바이솔도 예쁘고 이렇게 멋진 작품 이렇게 만들어낸 작품 어떻게 하는지 오늘 또 토동 사장님 또 다른 모습으로 바이솔을 심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심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부분 지난번에 할 때는 화분을 엎어서 그 뒤에다가 낼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심는 방법을 했는데 그리고 큰 저기 바이솔 공원 그거 만들 화산석 화분. 때에도 화산석에다 그냥 낼쇼를 붙여가지고 심었었는데 오늘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 보니까 그냥 다육이 그냥 일반 화분에다가 지금 우리 토종이네 밑에 맨 밑에 마사를 깔고 지금 토종이네 흙을 올려놨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제가 제 흙으로 해놨잖아요. 네. 가을에는 지금 늦가을이잖아요. 네. 원래는 지금은 바이솔 심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 있죠? 네.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거나 네. 요즘 아파트 확장형 네. 실내에서. 네. 그러면 흙에 영향이 조금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흙에다가 지금 제 흙에다가 100% 흙에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네. 요거는 지금 그 윌리엄이라는 아이인데 윌리엄이 그 유튜브님 중에 다육TV 하우스님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6도 그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월동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우시기 적합한 바이솔로 제가 요걸 선택을 했고요. 아, 여기 그럼 윌리엄 바이솔이에요? 윌리엄 바이솔이고요. 요렇게 보시면 물이 참 이쁘게 들었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낼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조금 이렇게 다듬었어요. 네. 그리고 제흙 100%에다가 네. 요렇게 했고요. 그리고 패서도 요렇게 마사를 이제 저는 돌에다가 오늘 붙이려고 해요. 네. 돌에다가 붙이려고 지금 돌 모양이 어디가 이쁠까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마사를 여기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밑에 물론 마사가 좀 들어가 있어요. 네. 배수는 기본이에요. 네. 항상 배수는 잘 돼야 되고요. 네. 아이들이 밑에 영양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서 제 흙으로 다 채웠고요. 잠깐만요. 근데 사장님, 네일쇼 흙에다가 다른 분들 심는 영상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물을 한 달에 한 번인가? 아무튼 물 주는 시기가 굉장히 길게 있다가 일반 그냥 바이솔들은 물을 자주자주 주지만 그 낼초를 심은 거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을 준다고 하면서 이그 낼초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냥 평평한 거기다가 심잖아요. 근데 약간 테두리가 있는 데다가 심었는데 물을 흠뻑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낼쇼 흙이 그 물을 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우리 사장님은 지금 여기 흙이 들어가 있고 배수 구멍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이 낼숄은 순전히 영양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단지 이제 특허를 내서 이렇게 점성이 생기는 흙이에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굳는 대신에 물을 바짝 말렸다가 물을 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 저기 바이솔은 솔직히 야생화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을 주면서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구멍 없는 거에다가 하셔도 되세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물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아. 이랬든 저랬든 배수가 1조건인데 배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네.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거는 공예품으로 그 작품 만드시는 분들이 배수구멍 없는 그 컵 같은 거에다가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할 때는 물을 정말 바짝 굶겼다가 주시는 거고 네. 이 바이솔은 야생화과니까 물을 주면서 키우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랬던 적도.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제 방식대로 물을 주면서 키우는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도 마사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양이 조금 있으라고 제흙 100%로 지금 해놨고요. 물론 이게 화분이 크지 않아서 네. 흙 양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이끼를 붙일 거예요. 이거 집에서 네. 요즘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네. 외부 바깥에 외출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서 한번 응용해 보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어 올려 봅니다. 네. 뒤에 덮쳐야 되네. 난리도 아닌데요. 이게 벌써 점성이 생겼어요. 아까 미리 작업을 해놨더니 네. 점성이 생기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생기시기 전에 하는 게 요거 보세요. 지금 장갑에 막 끈끈이처럼 아, 붙잖아요. 네. 하시기 전에 하는 게 아마 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그냥 다 해놓고 예. 후다닥 하시는 게 제일 스피드, 좋고요. 스피드가 예, 스피드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솔도 좀 네. 다듬어 놓고요. 네. 그러면은 다 준비해 놓은 상태로 예. 실온에서 좀 얘네들이 온도가 따뜻하면 아직 그 휴면기가 아니구나 하고 뿌리를 내려요.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가 아직은 더우니까 얘네가 하우스 안에서는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밖에 있으면 이제 점점점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잠잘 준비해야지. 예, 잠잘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뿌리는 기존에 내렸던 거는 네. 이거는 덜 섞였다. 기존에 내렸던 거는 그대로 내려서 있으니까 월동도 되는데 네. 새로 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집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활용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저희 유튜브님한테 부탁을 해서 올려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원래 여기에다가 이끼를 먼저 올려요. 원래는 네. 올리는데 저는 이끼 올리고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아, 이 돌에는 오늘 안 붙이나요? 돌에는 붙일 거예요. 야. 여기 조금 남겨놨죠? 네. 이걸로 갖다가 돌에 붙일 거예요.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아, 조금만 붙일 거예요. 이끼를 붙일 거잖아요. 아. 이끼 붙이면 예뻐요. 아, 얘가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네. 진짜 이쁘다. 윌리엄 이쁘죠? 모든 바이솔이 물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홀린다니까요. 봄에가 더 훨씬 이쁘다는데 네. 지금 가을에도 네. 예쁜 것 같아요. 이쁘죠. 네. 맨날 여름 내내 시프론 프리딩딩 하는 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묻은 모습 보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저도 한번 사장님 심는 거 이렇게 보고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봐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바이솔 심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끼보다 저는 여기다가 네. 이끼 하지 말고 네. 얘네도 다 심어요. 이거 다 심을까요? 네. 저는 해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끼 별로 저는 이끼 하면 이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네, 바이솔이 그냥 바이솔 같은 있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아요. 처음에 제가 심었던 거 꽉꽉 채워서 네. 아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아, 그래도 바이솔이 거의 비싸지가 않으니까. 바이솔이요? 비싼 건요? 한 촉에 4만 5천 원짜리도 있어요.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보편 애들만 좋아서 하신다는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정말 예쁘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끼를 붙여서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예쁜데, 우리 사장님은 이것도 예쁜데 이끼를 붙이면 또 더 예쁘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끼를 한번 붙여서 한번 심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윌리엄을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한번 뒤를 한번 볼까요? 짠. 지는 조금 부족해서 네. 조금 듬성듬성 심었어요. 감안하세요. 요 아이가 좀 커질 거잖아요. 요 아이가 좀 커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여기 자리 채워지겠죠. 네. 요 바위에 붙어 있는 아이 정말 예쁘네요. 사장님이 여기다가 예쁜 아이를 심어야 되겠다 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진짜 예쁘다. 어쩜 좋아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보았습니다. 사장님, 넬솔 흙 뭐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넬솔이 1리터가 8,000원이잖아요. 근데 요 5리터짜리가요. 네. 25,000원이에요. 그리고 넬솔을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큰 거 사가지고 보관하고 쓰셔도 너무 좋고요. 아. 네, 이게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완전히 건조된 거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지퍼백 큰 거에다가 네. 넣어가지고 네.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 밀가루 반죽하듯이 하셔가지고 뭐 너무 큰 거 굳이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에서는 네.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작은 화분들, 화분도 뭐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집에 혹시 저기 좀 이런
좀 싸게 나온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거 사가지고 작품 만들어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이 요거 5리터짜리를 사면 택배비가 무료라고 하셨죠? 예, 예. 차비 제가 내드릴게요. 많이 남아서가 아니라 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네. 말씀드린 거니까 요게 그냥 차비 없이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5리터짜리? 나는 네. 굳이 이렇게 양 필요 많이 필요 없어 그러면 네. 1리터짜리 네. 3개 하시면 네. 그것도 24,000원이에요. 네. 8,000원씩이니까 그러면 무료 배송 해드릴게요. 3개까지 하시면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1리터짜리 3개를 사느니 네. 5리터짜리 하나를 사는 게 훨씬 아니면 제 흙 네. 흙 제 거 네. 그 3개에다가 네. 요거 하나 네. 하시면 원래는 네. 38,000원이잖아요. 네. 10월 말까지 네. 10월 말까지 네. 할인 행사하기 때문에 38,000원이잖아요. 네. 2,000원 빠지잖아요. 네. 제가 그냥 차비 내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주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있으세요. 3만원 이상인데 네. 아, 넬솔 토동인의 흙을 3개 넣고 넬솔 하나를 넣으면 원래 38,000원인데 그러면 택배비를 원래 내야 되는데 그거는 해주신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동인의 네 흙이 할인 행사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이제 10월 말까지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재료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치님들 고님들 이렇게 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우리 사장님이 안 올리고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 10월 말까지만 할인 행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올리신다고 합니다. 올리는 거는 흙을 올리는 게 아니라 택배비를 이제 우리 받으시는 분들이 택배비 차비 정도는 우리 사장님한테 좀 이렇게 그 부담을 좀 덜어 주십사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그 내용은 또 다음에 이제 10월 말쯤 돼서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윌리엄 바이소를 이렇게 넬숄 흙에다 심는데 지난번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정말 예쁘죠? 넬숄 흙에다가 심는 방법이 훨씬 수월하고 또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고은님들, 우리 치님들 요거 한번 영상 보시고 한번 넬숄 흙 구입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심으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이었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